반갑습니다. 가을이 와야 되는데 올해는 가을은 안 오고 계속 더위만 오고 있는데 빠나 피기는 좀 그렇고 오늘은 그래서 가뿐한 파이어헌트 275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뭐 옵티머스 00가 전 세계 최고 명품 바나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최고의 명품 램프라고 할 수 있죠. 퓨어엔드 275. 자, 오늘은 275 1952년산 램프를 갖고 나왔는데요. 이 램프는 1952년에서 53년 2년에 걸쳐서 짧게 생산했다고 그래요. 요 이제 유리를 한번 빼서 보면 유리를 어떻게 빼냐? 이쪽으로 이렇게. 야. 유리가 굉장히 묵직해요. 예, 이 유리가 요 마킹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40년대 후반에서 50년대 이 초반의 마킹이죠. 요 유리가 잘 보여? 나와? 많이 이쁘죠. 메이드 인 저머니. 여기는 이제 275라고 이제 276에는 쓰지 말라는 얘기죠. 275. 꼭 이런 거 소개하면 꼭 276 갖고 계신 분이 그 유리를 달라고 그러시는데 그거 아니고요. 요 이제 대부분은 이제 퓨어핸드 275 베이비 스페셜 뭐 이렇게 나가는데 요거는 이제 요 한번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아톰이죠. 아톰. 아톰은 뭐 요 75 아톰이가 많은데 75 아톰보다도 더 귀한 275 아톰이네요. 275 아톰. 다른 건 뭐 275를 갖다가 그대로 이제 뭐 만든 거라 큰 차이는 없지만 요 뭐 다 램프든 랜턴이든 바나든 마킹값이죠. 마킹값. 요 심지도 아주 이 구리구리한 옛날에 심지가 들어있는데 불 한번 켜보겠습니다. 이거 누르는 이 느낌도 딱딱 소리나고 아주 좋아요. 좋다고 생각하면 뭐 다 좋은 거죠. 아, 좋고. 자, 불 켰고. 1952년, 3년에 램프 불빛인데. 야, 근데 이게 30년, 20년. 한 70년 된 건데. 저보다도 나이가 많네. 아, 어르신! 야, 이거 뭐 어르신 치고는 아주 생생합니다. 요즘 뭐 70 나이 드신 뭐 다사랑님을 비롯해서 보면 뭐 아주 가실 의향이 없어 보여요. 전혀 아주 쌩쌩하시죠. 자, 얘도 뭐 거짓 뭐 쌩쌩해요. 275 아톰. 아, 오늘은 좀 뭐 나름 좀 뭐 좀 좀 거시기한 램프 하나 소개해 드렸고요. 다음에 또 276으로 좀 거시기한 램프 하나 들고 나와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남들 다 갖고 있는 거 소개하면 뭐 별 의미가 없으니까 남들 가지고 있지 않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날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하나씩 좀 무시고 시원하게 가보십시다. 아, 블루선이었습니다.